충남 경기도인 여러분, 네.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사를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경기도 의회의장 장영진입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대출 예산안 의결을 위한 막바지 조정 중이 있습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와 1,000명을 넘긴 확진자 증가로 국민의 삶이 매우 위중한 상황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 인생 중심, 예산 산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 법률안이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30년 넘게 정체되어 있던 지방자치제도는 이제 큰 틀에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자치분권의 새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성과는 자치분권 발전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신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의 노력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동안 경기도의회는 제10대 전반기부터 전국 17개 광역의회를 선도하며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거듭해 왔습니다. 동한준 전 의장님 그리고 염정현 전 대표님 등의 노력으로 전국 광역의원이 집결한 지방분권 특구 결의대회를 개최했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여는 등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활동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제10대 후반기 의회 들어 전국 최초로 자치분권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이면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장 크고 확실한 움직임으로 전국의 지방의회를 이끌었습니다. 이런 경기도의회의 노력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로 이어진 것으로서 너무나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개정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 역시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다만 정책지원 전문 인력이 지방의원 정수와 맞지 않고 순차적으로 2대1로 정해지는 점 등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남겨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이루어진 만큼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자치분권의 본질은 지방의 전문가인 도의원이 주축이 되어 지방 중심의 정책을 스스로 만들어 나간다는 데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방의회법 제정, 실질적 자치분권을 위한 제도 마련 등 이제부터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법률 개정에 따라 새롭게 시작되는 자치분권 시대를 철저히 준비해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자치분권 완성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실질적 자치분권이라는 목표에 한 발 더 다가섰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원 정세에 맞는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의 확보와 지방의회의 자율적 조직 편성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집행기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새로운 자치분권의 시대를 시작하는 역사적인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만들어낸 발자국은 새롭게 시작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키워온 자치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이 직접 이끄는 지역의 성장이라는 더 큰 민주주의 완성을 향해 더 열심히 나가야 합니다.
경기도 의회는 자치분권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며 지방자치의 모범으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